이제 인사도 안 하니? 너네도 어른을 보면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 못 배웠어? 인사했는데. 인사했어요. 엄마가 무시하느라 못 본 거죠. 얘네들 소희 찾느라 한 시간 넘게 뛰어다녔어요. 소희 이렇게 지 마음대로 집 나간 적 한 번도 없었어. 오빠라고 너 하나잖니? 네가 먼저 동생 찾아오면 이런 일 생기겠니? 당신 뭐하고 사나 탓이야? 그럼 내가 애를 24시간 감시해? 사나하고 애하고 얼굴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. 갑자기 얼굴 보러 갈 만큼 아직 친하지도 않고. 시간이 문제야? 가족이잖아! 엄마가 너 10년 만에 봐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? 내가 못 본 새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. 소희도 오빠랑 살면 좋아할 거고. 그래, 내가 노력하자. 내가 너를 용서해보자. 필요 없다고 말했었잖아요. 재혼할 때도, 소희 태어났을 때도 연락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? 그러니까 지금이라도! 그러니까! 제발, 제발 노력하지 마시라고요. 어떻게... 그런 말은 내가 너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니?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와서 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! 그만하세요!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데?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! 너 때문이잖아! 다 너 때문이잖아! 그만! 너 때문에 죽었잖아! 그만해! 나와! 나오라고! 근데 사나는? 남은 사나는 우리 자식 아니냐? 너 걔가 불쌍하지도 않아? 어? 그 어린 게 눈앞에서 동생 숨막히 죽는 거 그거 봤어! 너 걔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? 소정이랑 단둘이 있었잖아. 걔 뭐했대? 혹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? 나 같은 생각 한 적 없어? 너 용서하려고. 엄마도 너 용서해보려고.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와서 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때문이잖아. 다 너 때문이잖아! 너 때문이잖아!